같아요. 됐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 준비됐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복근이 2탄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상, 여건상, 2탄, 선상, 갑오징어 낚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갑오징어 서해권에 상당히 마릿수로 폭발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남해 삼천포권입니다. 삼천포권에서는 다랑도, 또 그리고 삼천포 내만 등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조항이 좀 좋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선상, 갑오징어 낚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삼천포는 평일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6만원 선에서 선비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보통 8만원으로 종일 낚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계절 호라는 낚싯배를 탔습니다. 물론 처음인 집이죠. 뭐 이렇게 쭈꾸름틀도 많이 있고요. 이 인트로 하기 전에 벌써 3마리를 벌써 잡아놨습니다. 오늘 뭐 마리수가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새벽 6시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싯대는 보시는 것처럼 베이트리대 갑오징어 전용대. 합산은 보통 0.8에서 1.2 정도 썼는데 오늘 1.2 정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싱글라인 X. 봉돌은 보통 선상이기 때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4호에서부터 15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14호를 썼어요. 14호에 2단 제비를 해서 위에는 수평애기 하나, 밑에는 요즘에 왕눈이 애기 중에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애기라고 해서 트로트 애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질이 들어오는지, 입질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 선상 낚시는 선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선장님 좋은 포인트 안 가면 못하겠죠. 벌써부터 3마리 잡고 시작을 하니까 CR도 괜찮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직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에서 중요한 게 바로 후킹이죠. 뭐 왕눈이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후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늘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날카로운 것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흙바닥보다는 자갈 위주, 그리고 자갈과 흙이 있는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상에서 배를 천천히 흘려주시면 아주 심하게 문어처럼 막 많이 떨 필요는 없습니다. 수평애기가 달고 있다든지 뭐 애기가 있으면 톡톡톡 흔들어 주시면 유영을 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갑오징어는 좀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달려듭니다. 그러면 뭔가 끓이는 느낌, 툭툭툭 땡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닿아서 걸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챙질하지 마시고 살짝 무게를 느껴보신 다음에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 했을 때 탁 챙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상이다 보니까 일반 스피닝릴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보다는 베이트리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지금도 툭툭툭 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미끌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게 당기는 것 때까지 견뎌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을 찍어보면 보통 바닥이 찐득찐득한지 아니면 돌이 툭툭툭 걸리는지 느낌이 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뻘도 좀 섞여 있는 그런 지형 같아요. 이런 지형에는 쭈꾸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에 쭈꾸미 선상을 또 공원권에서 한번 할 계획이거든요. 또 많은 설튜브 채널에서 쭈꾸미 영상, 또 선상 낚시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 낚시 말고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도 쭈꾸미 낚시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자, 바닥이 흙이네요. 흙바닥이 흙바닥. 액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툭툭 흔들어 주시고 또 배가 가게 되면
끄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봉돌을 너무 약하게 하면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봉돌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바닥층에 있는 갑오징어 꼬실 수가 없겠죠. 초보 때는 무조건 봉돌을 조금 무겁게 쓰셔서 바닥을 닦게 해주시는 게, 봉돌을 뜨지 않게 해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조금 당겨서 이렇게 텐션을 유지를 한 다음에 입질을 느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낚시를 좀 해보니까 첫 끝발이 좋습니다. 나중에 개끝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첫 끝발이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 고기 좀 잘 잡히더라고요. 오늘 목표는 한 10마리? 10마리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처럼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는 없겠지만 10마리면 충분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다 입질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영상을 보면 갑오징어들 붙었다 놨다 붙었다 놨다 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확실하게 달라붙었을 때 그때 침질을 해야 되겠죠. 봉돌을 좀 가볍게 쓰면 입질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봉돌 무게 쓰면 아무래도 조금 둔탁하겠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괜찮네요.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입질은 모르겠다 모르겠어. 조금 전에 입질은 거의 뭐 땡겨가는 입질이 아니라 붙어있는 입질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들었다 놨다 해주면서 약간 무게감만 느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쭉 땡겨가는 입질이 아니고는 입질을 잘 느끼기가 좀 힘드네요. 자, 쓸만합니다. 쭉까지 가는 입질이네요. 자, 연타로 두 마리입니다. 이렇게 마리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선상낚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상낚시라고 무조건 팍팍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또 고기 안 잡히는 것도 아니죠. 선행이 낚시를 하시면서 운전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운전이 겁이 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선상낚시를 편안하게 가성비 있는 낚시죠. 식사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낚시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도보 포인트에서 포인트 잡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 못 잡은 줄 알았는데 10마리 넘게 잡았네. 자, 선생님 잘 놀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독자들 연락 오시면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